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장 이상환입니다. 네, 저희 오늘 발표 주제는요. 잠깐만요. 네, 오늘 발표 주제는 여기 써 있다시피 메타러닝 알고리즘스 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저번에 이제 포스터로 공지 나갈 때는 이제 메타 학습 방법론을 이용한 시각 인공지능 응용이었습니다. 약간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인공지능학부의 최장훈 교수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장훈 교수님의 이제 연구 분야는 컴퓨터 비전하고 기계학습 분야이고요. 예, 두 가지 분야인데 그 중에 컴퓨터 비전 분야 중에서는 물체 추적, 영상 이해, 화질 개선 등의 응용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메타학습, 약 지도학습, 지속적 학습 등의 세부 분야 알고리즘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인공지능학부의 어떤 뭐랄까 히어로라고는 할수 있을 것 같은 굉장한 기대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사를 졸업하셨고요. 2021년 2월에 이제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포스닥으로 역임을 하시다가 2021년 9월에 조교수로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부에 들어오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최정 박사님을 이 저희 학부의 전임 교원으로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요. 앞으로 많은 활약을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 박사님, 교수님 소개해드릴 테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환 교수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인공지능학부의 최장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메타러닝 알고리즘 앤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주로 제가 연구해왔던 주제를 이제 좀 요약해서 발표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하도 잘 해주셔가지고 더 추가할 게 없고요. 저는 지난 학기에 국민대로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씩 눌리네요. 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메타러닝 관련된 주제인데, 네. 이제 메타러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이제 매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리고, 이 뒤에는 제가 메타러닝 관련해서 참여했던 연구들, 이제 메타러닝 좀더 이제 펀더멘털한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이제 알파와 메탈이라는 저희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러닝의 응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 중에 비주얼 트래킹 그리고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AI 모델 관련된 트렌드는 역시나 이제 초거대 빅 모델과 관련된 트렌드가 굉장히 핫한데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이런 것들 포함해서 LG, SK, KT까지 모두 다 이제 굉장히 큰 모델들을 이제 만들려고 다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오픈AI 같은 곳에서도 이런 빅 모델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GPT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테고, 최근에도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큰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팜이라고 해서 이제 540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지는 랭귀지 모델이 나왔는데, 540빌리언이라 그러면은 5,400억인가요? 네. 원빌리언이 10억이니까. 네.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는 AI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모델들 트레이닝하려면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 굉장히 크고 다양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이런 굉장히 큰 모델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이제 이미지넷도 사실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라 그랬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이터셋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랭귀지 모델들 트레이닝한 데 쓰는 코르퍼스들, 최근에는 기가바이트 단위를 넘어서는 그런 코르퍼스들도 나왔고요.
트랜스포머 모델들 트레이닝하는 데는 특히나 이런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도 더 요즘 확장이 돼서 뭐 JFT 300 밀리언 같은 그런 데이터셋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이런 모델들 트레이닝할 때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좀 더 데이터가 저희가 부족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런 라지 데이터셋을 저희가 얻을 수 없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사용자한테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용자가 쓰는 이제 사용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런 큰 모델들을 트레이닝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은 데이터로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어떤 AI 모델을 저희가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방향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인화된 로봇이라든가, 이런 개인화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영상 관련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데서 동영상 보는 것들, 저희가 클릭하고 시청하는 것들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추천을 해준다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적은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쓰는 빅 모델들을 바로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델들, 일반적인 트레이닝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나의 어떤 태스크,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케이션,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쉐이프 클래시케이션 또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큰 네트워크를 놔두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그 네트워크한테 제공을 해서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여러 개 태스크를 풀 때마다 하나의 네트워크, 큰 네트워크를 매번 만들어서 트레이닝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죠. 네. GPT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 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 할 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속도도 많이 느려서 이제 디플로이를 바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각 사용자마다 이런 데이터도 없고, 각 사용자마다 이런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러닝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이제 어떤 사용자별로 다른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 다른 네트워크를 저희가 제공하고 싶을 때 그 사용자마다 저희가 태스크라는 걸 정의를 해서 그 태스크별로 공통으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널리지, 공통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저희가 메타 네트워크를 통해서 러닝을 한 다음에, 적은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사용자한테 개인화된 어떤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메타러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닝 투 런, 그래가지고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적은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그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을 때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하는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그런 이제 머신 러닝의 하부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뉴럴넷에서 러닝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제안된 많은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다들 이제 어떤 웨이트 파라미터를 학습하고 이제 트레이닝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곱하고 더하는 그 연산밖에 없습니다. 네, 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요. 이런 웨이트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 최근까지 많이 쓰이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반의 뭐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셋이 주어지고 어떤 저희가 목표로 하는 코스트 펑션 또는 골 펑션 같은 게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웨이트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키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일반적인 뉴럴넷의 트레이닝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태스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태스크가 이제 클래시케이션 태스크인데, 이제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클래시케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예를 보시면은 개냐 고양이냐 이런 두 가지 바이너리 클래시케이션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와 어떤 레이블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여기서는 맥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률적으로 가장 더 성능을 높게 내는 그런 웨이트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일단 스탠다드한 어떤 슈퍼바이즈 러닝의 목표고요. 제가 메타러닝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적은 수의 이그잼플만으로도 일반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웨이트 파라미터 또는 메타 네트워크를 러닝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런 클래스를 정의하기 이전에 저희가 태스크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고 이제 그 태스크 자체가 어떤 여러 개의 클래스로 정의되고 그 클래스 밑에 있는 퓨샷 이그잼플들, 적은 수의 이그잼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태스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자체는 굉장히 많이 뭐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 1000개 가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가 하나 주어지는데 이 태스크가 고양이와 양과 이 돼지 이렇게 이미지가 6개 그러니까 3-way 2샷 6개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제가 새로 주어지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이제 목표가 메타러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자체에도 굉장히 많이 주어질 수가 있고 이 여러 개의 태스크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저희가 못 봤던 어떤 이그램플들에 대해서 이제 어댑테이션을 했을 때 그 제너라이제이션 능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러닝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퓨샷 러닝, 퓨샷 클래시케이션 셋업을 한번 소개를 또 드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메타 트레이닝 그리고 메타 테스팅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메타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지금 바이너리 예시로 다시 넘어왔는데 고양이냐 새냐 또는 꽃이냐 아니면 뭐 자전거냐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케이션 하는 태스크가 두 가지가 주어져 있고요. 이 태스크마다 저희가 퓨샷 이그잼플들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사용자 경험 가지고 클래시케이션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따르는 데이터셋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이걸 기반으로 어떤 메타러닝 알고리즘이 웨이트 파라메터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 업데이트한 파라메터가 저희가 못 봤던 이그잼플들에 대해서도 잘 동작을 하는지를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못 봤던 이그잼플들을 따로 떼놓고 이쪽을 저희가 쿼리셋이라 그러는데 따로 떼놓고 이걸 가지고 검증을 했을 때 일반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러닝을 한 그런 이중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포트셋 이그잼플들 저희가 주어지는 퓨샷 이그잼플들 가지고는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제 따로 빼놨던 쿼리셋 이그잼플들 가지고는 이제 이 어댑테이션 이 러닝 과정 자체가 잘 러닝이 됐는지를 또 검증을 해서 러닝을 시키는 이런 식의 이제 바이 레벨 이중의 옵티미제이션 구조를 가지는 이 태스크가 이제 메타러닝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런 뭐 메트릭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뭐 같은 클래스끼리는 가까이 위치를 하고 다른 클래스끼리는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연구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케이션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그잼플과 클래스를 어떤 시퀀셜한 뭐 시계열의 정보로 이제 순차적으로 주어졌을 때 새로운 어떤 이그잼플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동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통째로 시계열의 정보로 넘겨주는 식으로 풀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파라메터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업데이트하는 방향이 좀 더 제너라이즈가 잘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시작한 연구고요. 저희가 주로 저희가 기반으로 다룰 웍은 이제 맵을 메타러닝 모델 워더스틱 메타러닝이라 그래서 이 앞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메서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래시케이션 태스크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 아키텍처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 뭐 CNN 또는 RNN 트랜스포머 같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메타러닝 MAML 같은 경우에는 옵티미제이션 베이스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좀 더 플렉서블하고 제너라이저블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저희가 나왔던 이 네월 메서드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메타러닝 메서드 중에서는 굉장히 세미나라는 어떤 옵티미제이션 베이스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매물 방법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웨이트 파라메터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미리 저희가 이 웨이트 파라메터를
여러 가지 태스크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은 어떨까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한 연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러닝을 한다 그러는데 이 첫 위치가 좋으면은 어떤 태스크가 들어와서 적은 수의 이그젬플만으로 SGD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제 그 태스크에 대해서 제너라이제이션 능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방향의 이니셜라이제이션 찾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ML 세팅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 트레이닝, 메타 테스트 셋이 있고 메타 트레이닝 셋 안에도 쿼리 서포트 셋, 쿼리 이그젬플들이 있고요. 네,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옵티미제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네, 이제 각 태스크마다 웨이트 파라미터들, 어댑테이션 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는 태스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태스크가 N개다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 N개가 웨이트가 생성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서포트 셋 가지고 저희가 어댑테이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봤던 이제 따로 빼놨던 쿼리 셋 이그젬플들 가지고 다시 백프로포게이션 트레이닝을 해주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뒤로 흘러가면서 이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각 태스크별로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찾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복잡한 것들은 좀 넘어가고 네,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메타러닝 세팅에 가깝게 바꿔가지고 미니 이미지넷이랑 해가지고 이제 퓨샷 러닝에 맞게 바꾼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성능을 상당히 높게 달성을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 기반으로 여러가지 팔로우업들도 많이 나왔고요. 이제 저희 연구를 진행했던 제가 연구를 참여했던 것 같은 경우에도 이 매물 기반으로 저희가 알고리즘들을 많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알고리즘은 이제 알파라 그래서 메타러닝 위드 어댑티브 하이퍼파라미터라 그래서 이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너룹 옵티미제이션 그러니까 퓨샷 이그젬플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웨이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할 때 러닝 레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고정시키고 이제 10-3승 보통 쓰는데 러닝 레이트를 2승인가요? 네 고정시키고 저희가 옵티미제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각 태스크별로 이제 다른 그런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특성들을 반영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너로 옵티미제이션을 진행을 할 때 고정된 어떤 파라미터들을 쓰는 것들이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고정된 러닝 과정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은 이제 각 태스크마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러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더피팅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 러닝 과정 자체가 그 주어진 퓨샷 이그젬플들만 너무 집중해서 이제 오버피팅이 돼서 일반화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서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서 이제 러닝 레이트나 레귤라이제이션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이제 태스크에 디펜던트하게 어댑티브하게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식들을 좀 넘어가면은 네, 일반적인 매물 세팅에서는 네, 이렇게 베이스 러너가 있고요. 이거를 기본으로 이제 그냥 바닐라 SGD 업데이트만으로 웨이트 파라미터를 조절해 줬다면은 저희가 제안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메타러너를 도입해 갖고 그 태스크별로 어떤 주어지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 갖고 이 메타러너가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메타러너가 이제 그 태스크에 맞게 그때그때 러닝 레이트와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들을 이제 아웃풋을 해 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해 가지고 러닝 과정 자체를 좀 더 어댑티브하게 바꿔줬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뭐 바닐라 매물보다 성능이 당연히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제가 뉴립스 쪽에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파라미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스크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스크를 가지고 각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어댑티브하게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네, 태스크별로 저희가 어댑티브하게 이런 러닝 과정 중간에 개입되는 파라미터들을 조절을 해줬을 때 이 좀 더 제너라이제이션 성능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했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이라고 해서 메타러닝 위드 태스크 어댑티브 로스 펑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첫 번째로 얘기드린 건 이제 매물에서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찾아갖고 각 태스크에 적용되기 쉬운 이니셜라이제이션 러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파에서는 업데이트 룰을 바꿨죠. 업데이트 룰을 좀 더 어댑티브하게 바꿔줬던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메탈에서는 로스 펑션 자체를 좀 손을 대보자. 그래서 로스 펑션을 태스크 어댑티브하게 바꿔줬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네, 작년 ICCD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물 세팅과 비교를 하면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 펑션 자체도 그냥 일반적인 클래식에서 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프로포저는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 펑션 자체를 어떤 뉴럴 네트워크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메타러닝 과정 자체에서 저희가 이 로스 펑션 자체도 러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 자체를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이그잼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뭐 보조적인 억제리한 정보들도 이제 넣어줘가지고 각 태스크에 맞게 이 로스 펑션들을 바꿔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뭐 좀 더 복잡하겠지만, 네, 이렇게 G5라는 이 로스 펑션을 저희가 새로 디파인을 해서 여기에 이제 태스크 어댑티브한 어떤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로스 펑션 자체가 어떤 스칼라 아웃풋만 내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조금 알고리즘이고요. 네, 여기 이너룹 들어갈 때 로스 펑션이 어댑티브하게 바뀐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일반적인 매물 그리고 알파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도 네, 이제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흥미로운 결과는 이제 로스 펑션 자체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레이블링 되지 않은 어떤 이그잼플들의 정보도 같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비즈 세팅에서 저희가 레이블이 없는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줬을 때도 이 인풋 이그잼플들의 어떤 분포라든가 매니폴드 같은 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미 슈퍼비즈 세팅에서 저희가 레이블이 없는 어떤 정보를 집어넣었을 때도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 로스 펑션 자체를 또 어댑티브하게 태스크와이즈로 바꿀 수 있게 저희가 플렉스블하게 좀 바꿔줘가지고 성능을 높여줬다. 이게 메타R의 요지고요. 그리고 로스 펑션 자체도 뭐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저희가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정보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뭐 태스크에 대한 정보든 아니면은 어떤 세미 슈퍼비즈 세팅에서 레이블링 되지 않은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 이미지의 분포 같은 것들을 보조 정보로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 파트로는 제가 메타러닝 관련해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제 응용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크게는 이제 비주얼 트래킹과 이제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이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비주얼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 중에서도 이제 동영상 관련돼서 많이 쓰이는 태스크고요. 이제 뭐 세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이 첫 번째 프레임에서 내가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의 어떤 박스를 이렇게 주어줍니다. 이 주어진 박스를 가지고 이제 이후 프레임에서도 이 물체를 트래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적을 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비주얼 트래킹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과 첫 번째 프레임에 이 물체 박스 또는 어떤 좌표 같은 것들 주어주면은 그 다음 프레임들에 대해서 이 박스를 출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정적인 어떤 씬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간단하겠지만은 이제 어떤 리얼 월드 이그잼플 카메라로 찍은 그런 이그잼플들 보시면은 뭐 조명이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밤에 찍은 동영상도 있고요. 또는 카메라의 이제 셔터 스피드 때문에 모션 블러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물체 자체가 뭐 회전을 한다거나 변형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잼플들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하나의 동영상 내에서 하나의 물체가 이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체에 막 가려진다거나 그런 문제점도 생기죠. 그래서 트래킹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변하는 어떤 이미지의 형태에 따라서 모델 자체를 어댑테이션 해주는 아까 말씀드린 메타러닝과 같이 중간에 저희가 얻었던 이그잼플들 기반으로 어댑테이션 해주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좀 더 이런 일루미네이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오클루전에 좀 인테리언트하게 러닝을 해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의 연구 방향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뭐 합쳐서 같이 하는 연구 방향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박사과정 때 진행했던 연구는 이제 모델 어댑테이션 과정 자체를 러닝하는 그런 연구로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요. 러닝 과정 자체를 러닝을 하면서 말 그대로 메타 러닝이죠. 러닝 과정 자체를 러닝을 하면서 이 어댑테이션 과정 자체를 빠르게 저희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러닝 과정 자체를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좀 더 로버스트하게
이 이그젬플들이 좀 노이즈하게 레이블이 주어졌다거나 아니면 이그젬플이 굉장히 수가 적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도 잘 트래킹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라미터 튜닝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일반적인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이제 모델 트레이닝만 하는 게 아니라 모델 트레이닝하고 나서도 그걸 비디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수고를 좀 줄여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러닝을 이제 저희가 비주얼 트래킹에 적용을 해서 CCB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기존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어댑테이션 프로세스 자체가 없다든가 아니면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트래킹하는 중간에 얻은 이그젠플들 몇 장 이그젠플들 기반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러닝하기 때문에 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그젠플들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오피팅이 쉽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따로 저희가 메타러너를 도입해 갖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뭐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러닝 자체도 이제 트래킹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쉽다고 하긴 좀 그런데 네, 굉장히 이제 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테스크가 되겠고요. 이 중간에 러닝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러닝 프로세스 자체를 미리 저희가 대비해서 학습을 시켜놓는 거를 진행해 놓으면 저희가 트래킹에서 굉장히 이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착안을 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 프로세스 자체를 저희가 빠르게 해주면은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무인 감시 같은 데서 쓰이기 때문에 리얼타임 그러니까 이제 최소 60fps 이상 가까운 그런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러닝 같은 걸 사용해주면 이런 러닝 과정의 가속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이젠플들이 굉장히 적은 케이스도 메타러닝에 잘 맞아떨어지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줄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렇게 아래쪽에 매칭 네트워크가 있고 위쪽에 메타러너가 따로 있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매칭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겟의 이미지와 그 타겟 주변에 저희가 찾고자 하는 영역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 안에서 타겟을 찾는 게 이 매칭 네트워크의 목표고요. 그리고 메타러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칭 네트워크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은 넘어가고요.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트래킹 과정에서 얻었던 트레이닝 이그젠플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해주게 되는데 이제 밑에 매칭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 트레이닝 이그젠플들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바로 학습을 진행시켜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레이어에 이제 로스 그레디언트 정보를 얻고 그 그레디언트 정보를 기반으로 메타러너가 판단을 해서 이 매칭 네트워크한테 뭐 새로운 파라미터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채널 어텐션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이것들을 이제 타겟에 맞게 태스크 어댑티브하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메타 네트워크 트레이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포트 셋, 쿼리 셋 트레이닝 스킴과 비슷하고요. 이렇게 바이레벨한 어떤 옵티미제이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쪽은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과정이 들어가는 그런 트래킹 태스크 중에서 이제 롱텀 트래킹 태스크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1, 2분 정도의 비디오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롱텀 태스크라 그러면은 최장 뭐 10분, 20분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긴 비디오를 가지고 트래킹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메타러너를 가지고 트래킹을 해봤을 때 이런 숏텀 태스크보다는 이제 업데이트의 중요성이 좀 강조가 되는 어댑테이션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그런 롱텀 트래킹 태스크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높게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실험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러너를 저희가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이렇게 타겟 주변부에 이렇게 디스트랙터 비슷하게 생기는 어떤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히트맵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트래킹을 진행하다가 트래커가 이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오브젝트에 그냥 둘러붙어가지고 아예 놓쳐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메타러너를 통해서 미리 학습을 시켜놓으면은 이런 주변에서 나오는 리스폰스들을 좀 서프레스 시켜가지고 트래킹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러너를 써서 이제 트래킹을 진행했을 때 좀 더 성능도 높게 나오고 속도 자체도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 트래킹 성능보다 이제 크게 손해를 안 보고 조금 이제 추가적인 메타러너 네트워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48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리얼타임 영역에 들어간 스피드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러닝에 제가 이제 컨티뉴 러닝 방식을 도입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 앞에서 저희가 롱텀 트래킹 태스크에 맞는 트래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또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이제 트래킹 태스크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얻은 이그잼플들 가지고 어댑테이션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롱텀 트래킹 태스크에서 저희가 한번 보니까 기존에 봤던 이그잼플들인데도 다시 나타났을 때 아예 놓쳐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롱텀 메모리가 없다는 게 어떤 이 이제 기존 메타러닝 기반 트래커들의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컨티뉴 러닝 개념을 도입하고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이 말씀드렸던 유입스에 제가 발표를 했던 알파 메타러닝 프레임워크를 여기다가 또 적용을 시켜서 어댑티브한 러닝 프로세스를 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솔루션은 이제 메타러너의 이제 컨티뉴얼 러닝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도 이제 웨이트 관련해 갖고 뭐 웨이트를 그룹핑해서 중요한 웨이트들은 남겨두고 뭐 나머지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져왔던 이제 컨티뉴얼 러닝 방식은 널리 디스플레이션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로스를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걸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로스, 이 로직들을 기반으로 제가 학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롱텀 메모리가 좀 자연스럽게 트래킹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셜레이션 그리고 업데이트를 두 가지 동시에 묶어가지고 제가 또 러닝 프레임워크를 모델링을 해줬고 러닝 프로세스 자체도 이제 어댑티브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컨티뉴 러닝 방식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래킹 태스크와 어느 정도 이제 얼라인먼트가 잘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봤던 이그잼플들을 까먹는 그런 뭐 캐타스틱 폴게팅이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트레이닝 이그잼플들이 시간 순서대로 주어졌을 때 저희가 처음에 주어졌던 이그잼플들의 이 기억이 아예 뒤에 가서는 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이그잼플들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면서 러닝을 점차적으로 인크멘탈하게 컨티뉴얼하게 해나가는 그런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태스크가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LWF라 그래서 이제 Least Distillation Loss 기반으로 동작하는 Continual Learning 방식을 저희가 트래킹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메타러너가 하는 일은 이제 주어진 example 저희가 셀프 레이블링한 이미지를 가지고 보통 저희가 적용을 하는데 이제 메타러너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저희가 알파 쪽에서는 러닝 레이트와 레귤라이제이션 관련된 파라미터 두 가지를 조절을 했는데 여기 트래킹에서는 러닝 레이트와 저희가 인스턴스 웨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가 레이블링한 프레임에 대해서 그 프레임이 좀 더 이제 종합도가 떨어진다, 컴피턴스가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인스턴스 웨이트를 줄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스턴스 웨이트, 포컬러스 관련된 파라미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널리지 디스플레이션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 이 프레임에서 널리지를 얼마나 들고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가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절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트레이닝 과정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쪽은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 매물의 트레이닝 과정과 비슷합니다. 네, 서포트셋과 쿼리셋을 빼놓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셋이 좀 여러 개가 되겠죠. 네, 중간중간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를 여러 스텝을 가정을 하고 에피소드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포트셋이 세 가지가 되겠고 쿼리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못 봤던 아웃 이 네, 셋이 되겠죠.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줬고요. 네, 이런 복잡한 수식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래킹 할 때는 당연히 그냥 간단하게 동작을 하겠죠. 중간에 업데이트 할 때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사 디그잼플 기반으로 SGD 기반의 업데이트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메타러너가 개입을 해서 파라미터를 조절하고 기존 웨이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기반으로 Early Distillation Loss를 도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했을 때 이쪽도 이제 레스워시랑 옥스포드 이제 트래킹 데이터셋이라 그래서 이제 좀 더 롱텀에 포커스를 맞춘 데이터셋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쪽에서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옥스포드 롱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제가 이쪽은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리더보드에서 높은 성능을 저희가 달성을 해서 기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쇼텀 트래킹 태스크에 대해서도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쇼텀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온라인 업데이트, 어댑테이션에 관련된 그런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성능 향상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이쪽은 다른 분석이었고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베타, 감마, 델타 이런 파라미터들이 중간중간에 어댑티브하게 바뀌면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좀 이런 컨피던스가 떨어지는 그런 컨피던스가 떨어지는 그런 프레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스턴스 웨이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포컬 사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컨피던스가 높은 이그잼플들에 주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겠다 이런 러닝의 결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댑테이션을 하기 전에 프리딕션과 어댑테이션을 한 후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잘못 특정됐던 오브젝트가 이렇게 바르게 트래킹을 하도록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드린 비주얼 트래킹 웍은 이제 어댑티브하고 컨티뉴얼한 어떤 메타러닝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댑테이션 과정을 적용을 할 때 메타러너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좀 더 제널라이즈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켰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킹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태스크는 이제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태스크인데 이쪽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텔레비전, TV에도 좀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30프레임 퍼 세컨드의 입력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뭐 60프레임 퍼 세컨드 또는 120fps 이렇게 프레임 수를 중간에 중간 프레임들을 프리딕션해서 이제 템포럴하게 어떤 업스케일링을 시킨다 이런 태스크가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인풋 프레임 2개 또는 뭐 3개 여러 개 인풋 프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들어왔을 때 그 인풋 프레임들 사이의 프레임들을 프리딕션 하는 것들이 이제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알고리즘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동영상 중에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발표한 이제 슈퍼 슬로우모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30프레임 퍼 세컨드 이런 것들을 막 240프레임 퍼 세컨드로 8배 정도 업스케일링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질 개선 관련된 알고리즘들에서도 이제 메타러닝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가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적용을 시켰을 때 이것들이 전부 다 잘 동작한다는 보장이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풋에서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여러 개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추출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어떤 연속된 프레임들이 주어졌을 때 그 N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그 중간 프레임을 프리딕션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모티베이션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세팅은 인풋으로 1번, 3번, 5번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중간 프레임들 2번, 4번 프레임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이제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알고리즘의 목표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1번, 3번, 5번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5번 프레임을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 중간 프레임인 3번 프레임을 저희가 프리딕션 해보고 저희가 3번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로 인풋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 정보를 저희가 어댑테이션에 사용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연구의 이제 요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프레임들을 비교를 해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어댑테이션 됐을 때 어댑테이션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2번, 4번 중간 프레임들을 프리딕션 했을 때 성능이 더 높아졌다 라는 게 저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2년 전 그리고 작년 CVPR 그리고 디파미 쪽에 발표를 한 연구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댑테이션을 진행할 때 그냥 일반적인 파인튜닝만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매물 기반의 이니셜라이제이션 찾는 그런 연구를 활용해서 같이 진행을 해줬고요. 네. 이쪽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서포트 셋, 쿼리 셋 그 얘기가 똑같은 또 얘기입니다. 네, 서포트 셋으로 1번, 3번, 5번 또 거기 3번, 5번, 7번 이렇게 두 개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쿼리 셋으로 3, 4,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어댑테이션 된 인터폴레이션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인터폴레이션을 잘 수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간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닝 스킴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파인튜닝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적은 수의 이런 이그젬플들을 가지고 파인튜닝을 진행했을 때 이제 각각의 씬별로 이제 필요한 그레이던트 업데이트 스테이트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고 필요한 스텝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댑테이션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태스크별로 요구하는 이 파인튜닝 스텝과 이 그레이던트 스테이트의 이제 러닝 레이트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태스크에 인디펜던트하게 잘 어댑테이션 진행해주기 위해서 매물 관련된 저희가 연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 보시면은 저희가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으로 6가지 정도를 가져와서 다 진행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메타러닝 방법을 도입을 해서 정확히는 이제 매물 또는 매물 뿔뿔 그리고 뭐 메타SGD 이런 매물의 베리에이션들 알고리즘들을 전부 다 도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모두 다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어떤 것들은 이제 메타SGD처럼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파라미터 와이즈로 바꿔줬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매물, 퍼스워드 매물을 도입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메타러닝 방식을 도입을 했을 때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성능이 올라가는 걸, 화질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쪽은 뭐 결과들이고요. 네, 이렇게 베이스라인 식으로 그냥 기존의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알고리즘만 가지고 이제 인터폴레이션 진행했을 때 이렇게 뭉개지는 디테일들이 메타러닝을 통해서 미리 테스트 타임에 주어진 이그잼플들을 가지고 어댑테이션을 진행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프리딕션 했을 때 이런 디테일들이 좀 잘 보존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에도 메타러닝 도입을 해서 성능이 높아졌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간단하게 또 정리를 드리면 저희가 메타러닝 관련해서 소개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매물 대표적인 메타러닝 알고리즘, 옵티미니션 기반의 메타러닝 알고리즘 소개를 드렸고, 이제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좀 더 펀더멘털한 메타러닝 알고리즘을 저희가 연구한, 제가 연구에 참가한 두 개 연구 소개를 드렸습니다. 알파, 이제 알파라 그래서 이제 메타러닝의 파라미터 제너레이션 방식을 도입을 해서 좀 더 태스크 어댑티브한 요소를 추가한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스크 어댑티브한 정보를 이제 로스 펑션에 제공을 해서 로스 펑션 자체를 오타가 있네요. 네, 로스 펑션 자체를 좀 태스크 어댑티브하게 바꿔준 그런 연구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메타러닝만으로 그냥 퓨처 클래시케이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타러닝 자체를 실제 컴퓨터비전 태스크에 저희가 적용을 시켜서 비주얼 트래킹 그리고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이렇게 비디오 관련된 태스크 두 가지에 적용을 시켜서 메타러닝이 잘 성장을 하는 것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쪽은 관련된 논문들이고요. 네, 뭐 혹시라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논문 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연구들을 동시에 합숙한 경우에 되게 어려움이 많다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메타러닝하고 일반적인 모델을 동시에 합숙을 하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 합숙의 어려움은 어떤가요? 질문 첫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한 번만 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갬과 같은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합숙하는 경우에 두 개의 레벨 차이에 따라서 이제 하나만 과도하게 합숙되는 경우에 대해서 합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들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도 메타러너하고 또 일반적인 일반 모델을 합숙하는 경우에서 두 개의 모델을 동시에 합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뭐 애플리케이션에 제가 기존 뭐 트래킹이라든가 아니면 비디오 인터폴레이션 관련된 그런 연구를 진행할 때는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는 뭐 픽스를 해놓고 메타러너만 따로 학습을 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었고요. 기존 네트워크가 잘 학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파인튜닝 할 때는 러닝 레이트를 확 낮춰서 학습을 시킬 때는 이렇게 간처럼 한쪽이 뭐 과도하게 컬랩스 된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일단 없었고요. 뭐 기본적인 메타러닝 알고리즘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저희가 베이스라인에서 쓰는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봤자 레지넷 12 또는 뭐 컴브 4개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한쪽이 과도하게 러닝이 잘 돼가지고 메타러너가 학습을 잘 못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저는 자동차 공학 전문 대학원 오기성이라고 하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파인튜닝 대비해서 이제 메타 언어가 약간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때문에 좀 더 제네랄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비디오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 언어를 추가적으로 하신 건데 그렇다면은 기존 베이스 모델 자체가 내보내주는 디텍팅 값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베이스 모델 성능이 얼마나 그 메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자료를 보면 RL 베이스 컨트롤에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예시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네, 첫 번째로 베이스 네트워크의 성능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네. 트래킹이나 비디오 프레임 인터프레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스 러너가 뭐 너무 성능이 안 좋으면 사실 메타 러닝도 그렇게 동작을 잘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 어댑테이션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이 아웃풋한 레이블 기반으로 메타 러닝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노이즈 레이블 노이즈가 너무 심하면은 메타 러닝 자체도 어느 정도 동작을 좀 잘 못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블 노이즈에 좀 그러니까 좀 대비를 해서 메타 러닝 하는 것들이 좀 퓨처 태스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RL 기반이라고 하셨나요? RL 기반으로도 이제 메타 러닝 하는 알고리즘들이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이제 메타 러닝 웍에도 기초적인 RL 관련된 실험들은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카트폴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간단한 이그잼플들 위주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 네, 그래서 RL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아시다시피 RL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런 어려운 태스크라서 메타러닝들이 바로 적용되긴 좀 어려운 그런 태스크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뭐 제가 아직까지 연구를 많이 팔로우 하지 못했지만은 그쪽은 네, RL 쪽의 메타러닝 쪽은 좀 이제 최근에 이니시에이션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리서치 관련된 것들이. 네. 네. 추가적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 처음에 그 태스크 여러 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이렇게 초기 그 웨이트 값을 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태스크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거기에 속하지 않는 뭐 다른 거를 또 러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지? 이제 휴샷 클래시케이션 관련해서 네. 태스크 정의된 것들을 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클래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가 뭐 정해졌다기보다는 이제 태스크를 그때그때 샘플링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샘플링할 때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클래스를 샘플링을 먼저 하고요. 뭐 개나 고양이냐 아니면 뭐 개구리냐고 이렇게 클래스를 샘플링하고 거기서 밑에서 이제 퓨샷 이그잼플들을 샘플링해서 이제 태스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데이터셋 가지고 태스크를 샘플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성능 평가할 때는 못 봤던 클래스를 가지고 보통 평가를 하고요. 아예 이제 크로스 도메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가 아니라 아예 다른 데이터셋 뭐 개, 고양이 이런 거 클래시케이션 하다가 아예 그냥 나중에는 이제 다른 어떤 데이터셋 자동차라든가 뭐 버스 이런 것들 클래시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크로스 도메인 태스크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의하는 게 상당히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뭐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뭐 집에 가시다가 생각이 나면 우리 최장훈 교수님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흔쾌히 받아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장시간 뭐 좋은 강의 해주신 최장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